대립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충북도의회 여야가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모두 강경파의 목소리가 적지 않고 감정의 골도 깊어 갈등 봉합은 산 넘어 산입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예결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이영구 의장을 항의 방문한 자리. 조례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만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원내 교섭단체 조례를 강화하자는 제안에 이영구 의장이 동의하며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된 운명을 제 나름대로 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지만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격한 대립은 재현됐습니다. 임원경 의원이 의장 사퇴를 요구하자 최강욱 의원은 도를 넘는다며 맞받았습니다. 의장의 사퇴는 도의회 화합을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무능과 독선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십시오. 의장 사퇴 운운하는 인격 공격성 발언은 너무 예의에 어긋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자 결국 전현직 원내 부대표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떻게 또 정상화 되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내 탓, 네 탓을 한다라고 하면 평행선만 달릴 것입니다. 양당 모두 협상론과 강경론이 혼재된 가운데 이영구 의장은 조만간 협상 테이블을 꾸려 원내 교섭단체 조례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론 대화의 물꼬가 터졌지만 또 한편으론 여야 의원들 간 대립각은 여전합니다. 이영구 의장의 정치력도 또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